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요기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고 갈 텐데 이번 주 먼저 주요 일정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KG금융 등 주요 금융지수사들도 실적을 공개하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를 보여준 이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파벳과 테슬라,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죠.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네럴 모터스, 버라이즌, 코카콜라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지표 발표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잇따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M7 기업들 가운데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은 어떤 일정들 있습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9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까지는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가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떻게 반영됐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우려를 다시 키울지 아니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높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 슈미드 캔자스 연은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이 중에서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들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 연은 총재도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지난주 연설에서 올해 한두 번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같은 날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메시지를 잘 해석해야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3분기 4.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고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입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는 현재 증시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화요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은행과의 연례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요. 지난 7월에는 2.5%로 4월에 발표했던 수치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거든요. 변동이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줄어든 검색시장 지배력과 독점 이슈가 실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하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관건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최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파벳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기준금리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발언하는 편이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7 가운데에서는 알파벳이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알파벳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저희가 잘 따라가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꽤나 좀 중요해 보이던데.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 이번에 일정이 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나오는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얼마나 가능할지,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일 것인지, 또는 고용시장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베이지북이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베이지북도 중요하지만 장 마감 뒤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컸었지만 지금은 로봇 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좀 생긴 상황이고요. 또 3분기 인도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거든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실적이 향후 주가 흐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역성장 나오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선 가장 큰 우려점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또 이 어닝콜을 통해서 어떠한 또 혁신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도 함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 기업들이 실적 좀 많이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2분기에 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요. 플러스이기는 하지만 0%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양호한 수출과 내수 부진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은 19조 원에서 19조 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6조 원대로 잡았지만 최근 7조 원대로 올려잡았거든요.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5세대 HBM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과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0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9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를 몇 번 더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주에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이렇게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이제 머리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그날 열리는 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놓을까 하고 기대감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는 실망감 현재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7조 원대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높게 보는 쪽은 7조 2천억 원대입니다.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지를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금요일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금요일은 다소 좀 초강 상태인데요. 빅 이벤트라고 할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9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되니까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보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M7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에 상장된 회사의 20%가량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방금 말씀하신 N7 종목들인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AI 열풍이 시작되면서 증시 랠리를 주도했었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가 22% 오르는 동안 M7 종목들은 42%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7월 초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8월 초에는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 들어서 10월까지 현재까지만 보면은 S&P 500 지수가 1% 정도 올랐는데 M7 종목은 평균 1.3%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이 향후 M7은 물론이고 기술주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6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6주 연속 상승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올해 들어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분위기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다만 M7 기업의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TSMC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도 뭐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은 없었는데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M7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난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